하면은 저라도 제가 나와서 대신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좋아, 좋은데. 아 진짜.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웃는다고. 네, 네. 아니 저희 죄송한데? 아버지랑 남동생 의사여서요. 그렇죠. 제가 좀 상식들이 조금 있어서. 아 그럼 저희는 차라리 손준호 씨보다는 김준호 씨.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네. 아직까지 아내의 맨 얼굴을 못 봤다. 근데 저는 믿습니다. 제 친구 중에 결혼 12년 됐는데 아직 아내의 민낯을 못 본 친구가 있어요. 아니 그럼 잘 때도 화장하고 자요? 아니요. 북극은? 남편이 잔 후에 지우고 남편이 깨기 전에 하고 그렇죠? 아니 근데 보니까. 사실 이렇게 풀 메이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흐트러진 모습을 안 네, 보였겠죠. 그냥 그런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비 정도, 비비 정도, 뭐 아이라인 정도, 그리고 손준호 씨가 아이라인 꽃게 아이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. 그리고 이거는 뭐 이렇게 기초 화장은 눈썹이 아닌데.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눈썹 정도 아이라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. 아니, 근데 그게 사실 아침에 한 2분? 그래서 저희 집 침대에는 항상 속눈썹이 어디가에 있어요. 목이 달라붙어 있거나 주머니 뭐 발바닥에 있다. 항상 이렇게 붙어 있어요. 그렇다니까요, 진짜로. 아, 근데 응수 형님은 혹시 형수님 풀 메이크업 한 거를 보신 게 마지막이 언제세요? 메이크업 한 거. 결혼식 날. 두 분 그러면은 아직 방구도 안 트셨겠네. 아, 저는 이제 연애할 때부터 자연스럽게 했고요. 남자야 뭐. 네, 소희 씨는 일방 통행 같은데 얘기 들어보니까 아직은 몰라요. 자기의 그거를 하지마. 제가... 아 이거 안 되는 거죠. 제가 아까 경고를 드렸죠. 민낯은 안 두고 방구 쳤어요?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는데. 왜 그래요 정말? 아 진짜. 아 네 죄송합니다. 네. 편집.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대표라고 지금이 최고 같은데. 저는 끝이 이거.